Good morning, Bitcoi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심지은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11,710선까지 오르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 밖에 상위권 암호화폐들도 오랜만에 동반 강세를 보이는 아침이네요. 자, 바이낸스 통해 살펴본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 현재 바이낸스에서도 11,788선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자, 11,552선을 어제 오후까지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가격이 이 정도 선이었는데 그 이후에 좀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상승 11,937선까지 한 이후에 소폭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박스권에서 좁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일단 전거래일 대비 7% 오르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시장 가치도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들 동반 강세에 힘입어서 3,104억 달러까지 올랐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7.8%까지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그래프 일직선으로 이렇게 뻗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특히 독보적으로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네로도 비슷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100위권 내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상승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거래소의 거래량 확인해 보시면요. 바이낸스가 거래량 87%가량 증가하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코인타이거 OKEX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거래량은 32위까지 올라왔고요. 역시 업비트도 거래량 133%가량 24시간 동안 늘었습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 현재 8.42% 오른 1,403만원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276,000원선 5% 상승입니다. 오늘 빗썸에서도 대부분 암호화폐를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하락하고 있는 것들도 간간이 눈에 띄고요. 상승하고 있는 주요 상위권 암호화폐들의 움직임 주목해 볼만 하고요. 업비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1,402만 6천원 선 기록하면서 역시 8%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리플, 이더리움, 이오스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지만요. 시가총액이 좀 낮은 코인들 중에서는 하락하는 코인들도 꽤 있다는 점. 오늘 시가총액 상위와 하위의 암호화폐들 사이의 분위기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먼저 어제 제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라이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반감기 후에 항상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익실현과 강세 성향 부재로 인해서 반감기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일단 라이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상승을 했다가 반감기 후에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연출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3% 정도 오름세 보이고 있지만 반감기가 그동안 좀 많이 기대를 줬던 만큼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반감기 이후에 라이트코인 가격 하락은 단타 매매자들의 차익 실현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라이트코인이 2019년 들어 200% 넘게 올랐는데 강력한 강세 성향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네요. 자, 오늘 제가 좀 거시적인 뉴스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뉴스와 좀 맥락이 비슷해서 가져와 봤고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하락을 인위적으로 허용을 했다는 것이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불공정한 경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동안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제한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또한 금지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일본도 한국과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율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죠. 일단 다우지수 2%, S&P 500지수 2%, 나스닥지수는 3%대로 급락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 위안화 환율도 현지시간 5일 심리적인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까지, 5월 이후 이렇게 처음으로 또 7위안을 넘는 것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중국의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자, 어제 우리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자, 굳건하게 비트코인 3주 만에 처음으로 11,000달러선을 넘는 상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매력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차근차근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브스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중국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급등과 위안화 환율과의 상관관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서클의 최고 경영자인 제레미 알레어가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 CNBC에 출연해서요.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중국 내 상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의를 했습니다. 알레어는 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하룻밤의 움직임들이 아주 분명하게 거시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글로벌 거시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민족주의가 증가하고 통화 분쟁이 증가하고 무역 전쟁이 증가하는 이 모든 것이 비영구적이고 매우 안전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왔고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델파이 디지털도 최근 향후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구체적인 거시경제 동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폼필리아노,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모건크릭 디지털의 공동창업자인 앤서니 폼필리아노가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위안화 평가절하 측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비슷한 달러화 평가절하를 추진해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비정치적인 형태의 화폐의 효용을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레어가 CNBC에서 이야기한 중국 비트코인 시장의 또 다른 측면은 그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향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누그러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건데요. 최근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이 사실상 중국에서 합법적인 재산이다 라는 점으로 입장을 약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상업은행인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의 이점,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마케팅을 시작했고요. 또 세계에서 그것의 역할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고 또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큰 기업 중 하나인 후오비가 최근 공산당 위원회와 어떤 협업을 하면서 중국 중앙정부와 제휴를 맺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관련 있다라는 입장을 좀 살펴봤고요. 자, 헤스터 피어스 미 증권거래소 SEC 집행위원이 암호화폐는 혁신을 위한 어느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어스가 업계 내에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벡트 디지털 자산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크립토맘은 규제당국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여지를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피어스는 우리는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규제된 틀 안에 있는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투자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이미 미국의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 사이에서 미국의 혁신을 가로막는 주 및 연방법의 복잡한 구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클도 최근 폴로니엑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버뮤다로 옮긴 바가 있죠. 피어스는 SEC가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십 년 된 규제를 신흥 암호화폐 자산에 활용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게 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보수적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입장을 이해한다라고는 밝혔지만요. SEC의 이 특별한 습관은 신흥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은 암호화폐 채택 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처질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사인 코엔의 수석 정책 분석가 제이 세레버그가 월마트가 제안한 디지털 화폐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만큼 규제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이버그는 월마트의 암호화폐가 정기적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금융 인프라가 돼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리브라와 월마트의 암호화폐는 규모가 다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 규모의 의도를 갖고 있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작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 월마트의 제안이 의회의 자동 승인도 받지 못할 것이고 은행과 신용 금융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이버그는 미국 의회가 월마트의 제안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이버그는 24일 고객들에게요. 월마트의 암호화폐는 환전할 수 있는 상품권처럼 미 달러화에 패깅돼서 보관된 카드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썼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월마트가 가까운 장래에 암호화폐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좀 움직임이 지속될 것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월마트 대변인이요. 신규 특허권을 즉각 활용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와 같이 월마트는 8월 2일자로 블록체인 디지털 통화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는데 특허에서 계략적으로 설명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통화로 묶어서 하나의 디지털 통화 단위를 만들고 하나의 디지털 통화 단위의 정보를 블록체인 블록에 저장해서 하나의 디지털 통화 단위를 구입하거나 지불한다. 좀 복잡한데요. 어떤 형태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영국 정보당국 위원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에 대해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우려가 나와서 놀랍지도 않은 뉴스이긴 한데요. 엘리자베스 데넴은 페이스북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영국의 언론사 CTAM에 따르면요. 엘리자베스 데넴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규제당국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에 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의 방대한 개인정보 보유량을 금융정보와 암호화폐와 결합시켜서 네트워크 설계 및 데이터 공유 방식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를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6월에 처음으로 리브라 프로젝트를 소개한 이후 전 세계 국회의원 규제당국에 온갖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반대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다라고 뉴스 BTC는 덧붙였네요. 자, 비트코인 선물도 2019년 8월 물 현재 12% 넘게 급등한 11,955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방송 전해드리는데요. 중국 위안화 움직임, 뭐 여러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거시경제 현재 모습과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위안화 문제로 환율 전쟁이 선포된 가운데 비트코인 급등하고 있는 모습, 또 거시경제와 엮어서 분석한 포브스의 기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컴퓨터 문제로 약간 업로드가 늦어졌는데요.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일은 또 정시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